일단 이거 하코코아 예쁘고요. 또 다 예뻐요. 근데 제가 케이크 좋아하니까 이 케이크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얘도 귀엽거든요. 그리고 불 들어오는 거 좋아하니까 얘가 불 들어오진 않겠지만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굳이 안 가지고 싶은 거 뽑으면은 얘 어글리 스웨터랑 얘. 왜요? 귀여운데 곰돌이? 다른 애들이 더 귀여운 것 같아서요. 얘도 귀엽고. 근데 이게 약간 위아래로 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해요. 위아래가 귀엽고 만졌어요. 오~ 아, 이게 따로 들어있구나. 오~ 귀엽다. 왜 이렇게 헐벗었어? 아, 바람쥐 귀엽다. 귀여워. 나비네타임 메고 있어. 우와, 이거 귀엽다. 그거 같아. 그렇지. 그 젤리. 진짜 불 들어오게 생겼어. 우와, 이게 반짝반짝 눈이고. 달판이. 조립을 해줘야 되네. 얘도 코드가 있다. 코드까지. 아, 코드를 빼서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컨셉인가? 아. 이제 여기서 이게 약간 밑접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야. 왜? 귀가 하나가 없다? 귀. 귀. 내 귀 어딨어? 여기 들어있나? 부러진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어, 진짜 없는 거야? 내 귀. 어? 응? 난 이거 꽂는 자리인 줄 알았어. 내 귀. 응? 귀가 없어. 이거 영상 자료. 내 귀. 또 노아님이 똥손이라고 생각했네. 다시 가서 받아와요, 우리. 근데 이거 아마 본사에 메일 보내야 될걸요? 아, 매장 가면 안 돼요? 혼자 매장 가서 물어보고. 어차피 역으로 가야 되니까. 내 귀. My 귀. 유튜브 각 나왔다. 아, 노아님 좋은 일만 했네. 팜마트 코리아 CS 이메일로 문의를 드렸더니 엄청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락된 파츠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저는 얘가 다람쥐인 줄 알았는데 사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귀만 따로 보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슴을 통째로 한 마리를 더 보내주셨어요. 뜻밖의 두 마리의 사슴을 데리고 있게 됐습니다. 최대한 이 그림하고 비슷하게 전구를 감아주고 싶거든요. 제법 비슷하게 잘 됐죠? 아, 생각보다 쉽네요. 이 그림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면. 심야상점 럭키박스에서 나온 티거, 요 꼬리를 런나미도 조립하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접착제로 붙였어요. 빈님 선물이에요. 그거구나. 결혼식 하나 봐. 이름이 쓰여 있어서 안 줄 수 없었어. 난 줄 게 없는데. 오, 빈님이 들고 있으니까 진짜 명찰 같아. 딱이다. 아니, 너무 조카랑 똑같은데. 그거 아리님 마스크. 감사합니다. 안전한 코로나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위치 엄청 높여. 오, 베베드 피노. 우와. 이거 아리님 완전 취향 저격템이잖아. 완전 취향 저격템이고. 뭘까? 없는 아이템일 것 같아. 그럴 거예요. 뭐야? 아, 나 울어도 돼요? 아, 이거 바뀌었다. 어, 뭐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니, 아까 후리스가 나오길래. 아, 매장에 갔는데 이것만 없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와! 너무 귀여워. 애기가 있으니까 진짜 크다. 그렇네. 덩그라니. 와, 피자 먹을 거예요. 피자 파티. 선물 주지 말자고 한 사람 본인 아니에요? 뭐야? 뭔데? 이거 그거 전월 미니어처 전월. 의자 치워야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얼리. 너무 좋아, 저렇게 너무 좋아. 가위바위보! 이 집은 어느 집으로 가도 상관없잖아. 가위바위보, 내 삶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 가위바위보를 이겨본 적이 없어. 와,
진짜네, 진짜네. 아, 네, 잘 찾아갔다, 주인. 진짜. 잘 찾아갔다. 원래 브로디님 드리려다가 그럼 다른 분들이 아쉬워하니까. 아, 뒤집어졌어. 더 아쉬워. 근데 선물 그만하자고 하신 분. 선물 교환 그만하자고 하신 분. 저 부산도 뭔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